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수차례 거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고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시 규구한 것은 방사 진료와 관련한 주요 관련된 회의를 참석한 기간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생조에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일은 방사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안에 계획되어 있는 저에게 다가온 국가부장은 2+2 해당 조리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미가 지금과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간장이 급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급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회의 어느 전달 받으신 거 맞나요? 대선 전달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로 공수처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